근데 이번 질문은 네. 조금 좀 무거운 질문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이 무당의 길을 걷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네, 추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데 그게 또 많아지면서도 이 무당의 길을 가고 나서 자신의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렇죠. 접는 사람 많죠.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리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불리는 것처럼 자신 만만하게 하는 사람들 100% 못 불립니다. 신의 길을 안 간다고 막 뻗은 사람들이 진짜 신이에요. 나중에 신 내리꽃을 해보면 그 진짜로 신의 길을 이미 갔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신아버지, 신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네.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나요? 아니 많죠. 그거는 선생님을 잘 만난데 나하고 합의가 또 잘 만나도 봐야 되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나야 돼요. 신선생이라 그래도 다 선생이 아니야. 일단은 잘 불리는 선생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자가 다 매개 살려야 돼. 첫째는 선생님을 고를 때 잘 불리고 문서가 많고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천신이 선한 선생을 만나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냥 그 선생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냥 기만 죽이는 그런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 자기만 제일 최고라고 하고 그런 선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신선생이 제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들이. 네. 제자와 선생은 서로 동거를 안 하는 게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도 그런 좀 그 신선생과 제자의 좀 스타일이 틀어져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제자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죠. 인생이 바뀐 건데 내가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신이다 그래가지고 신을 내려놓고 나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남 잠잘 때 잠 못 자고 진짜 속상하죠. 그런 제자들 그러다 보면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혼자서 많이 울고 힘든 그런 제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네. 그런 제자분들한테 선생님 그냥 정말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그런 제자가 온다면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그 마음성을 많이 보고 그 신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봐야 돼요. 평생 해먹어야 되는데 신의 길 가야 되는데 그 제자가 인내도 없고 욱하는 성격이 그냥 빠져나가고 선생 여러 명 걸르는 제자도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제자들을 돕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제대로 신의 길 갔으면 번복 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신의 길을 가는 선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제자들 가리 못 잡아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눈물 나오려고 그랬는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는 법당을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의 신명 조상에 관련된 신이라 조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생들은 불쌍히 생각해서 그 제자들을 다 흔들지 않게 흔들어지지 않게 잘 보살펴 주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의 길에 가는 가리 못 잡은 사람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이니까 용기 가지셔야 돼요.